이수미의 철학은 발로 뛰는 만큼 좋은 디자인이 나온다는 것. 합성 피혁으로 할지 진짜 리얼 가죽으로 할지 고민이 너무 많이 돼서 가격 차이도 너무 많이 나고. 드디어 마음에 드는 가죽 발견. 영화를 주제로 가방을 만들어야 돼요. 네, 근데 영화를 제가 아이언맨을 선택을 해서. 와, 크러치백이니까 네. 좀 딱딱한 재질의 원단을 쓰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아이언맨에 어울릴 가죽들을 보여주는 사장님. 센스가 대단하시네요. 아이언맨 얼굴이 열리니까 네. 그게 골드로. 좋은 아이디어. 예, 감사합니다. 네네네. 원단 좋은 거니까 네. 이걸로 해서 1등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1등 하실 거예요. 네.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아이언맨의 이미지를 가죽만으로 표현하기에 부족한 상황. 다양한 부자재 활용이 특히 중요하다. 이쪽에 바깥쪽으로 등장을 두르고 이쪽을 지퍼를 해서 실용성을 올리고 하나의 가방으로 여러 가지 효과를 낼 수 있게. 며칠 후 제작진을 호출한 수미. 대체 어디 가는 건가요? 제가 꼭 만나 뵙고 싶은 분이 계셔서 제가 만든 가방을 한번 평가받고 싶어서요. 스카우트 우승을 위해 꼭 만나고 싶다는 사람의 정체는? 45년 경력의 가방 창인 최진경. 제가 만든 가방인데 평가 한 번만 해주세요. 이걸 직접 만든 거예요? 네. 꼼꼼히 살피는 가방 창인의 평가는 과연? 잘 만들었는데. 정말요? 대단한데? 디자인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떤 그 바느질도 상당히 잘했어요. 그동안 독학으로 가방을 만들어 온 수미에게 가방 장인과의 만남은 너무나 절실했다. 여기서 마음에 드는 가방 하나 골라봐. 저 주시는 거예요? 일단 골라봐. 저는 이거요. 이게 마음에 들어요? 네. 내가 이걸 선물로 주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이 가방을 만드는 네. 방법을 내가 지도를 해줄게요. 네. 1대1 맞춤 교육. 가방 선물보다 훨씬 큰 선물이네요. 가장 중요한 그런 어떤 과정이 하나 있어요. 가방 제작에 있어 장인이 가장 공들이는 작업. 두꺼운 가죽을 재봉하기 쉽도록 가공하는 깎음질 과정이다. 이 부분이 박음질이 되는 부분인 거죠? 그렇죠. 확실히 깎음질 과정을 한 것과 안 한 것 차이가 진짜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오늘 1등 하세요. 네.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배운 기술을 토대로 강렬하고 멋있는 가방을 만들어 심사위원의 마음을 사로잡겠습니다. 파이팅.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홍수미. 네, 저는 영화 아이언맨의 강렬한 모습에서 영감을 받아 철의 여인이라는 작품을 제작해보았습니다. 먼저 앞면에는 검은 가죽 위에 은색 실로 아이언맨의 수트 모양을 형상화한 모양을 퀼팅으로 제작해보았고 뒷면에도 역시 아이언맨의 수트 모양을 형상화해 검은 가죽을 덧대 누빔으로 처리해보았습니다. 철의 여인이 드는 가방인 만큼 반전의 매력이 있는데요. 이렇게 체인을 떼고 가방을 뒤집었을 경우 이런 빨간색의 가죽 가방이 나와 클러치백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운데 부분의 장식은 아이언맨을 상징하는 그런 파란색 불빛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든 이렇게 눈에 띄도록 하는 그런 조명을 달아서 가방을 디자인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영화 아이언맨 속 주인공처럼 그 형상화한 철의 여인. 그러니까 보통 이제 가방은 여성분들이 관심을 예. 많이 갖는데 아이언맨의 수트의 느낌이 있으니까 남자들도 왠지 이렇게 좀 예. 설레이는 느낌이 드는 그런 가방인 것 같아요. 그리고 파티장에 가면 좀 돋보이고 싶은 여성의 이 마음을 수미생이 잘 안 것 같아요. 자, 그럼 먼저 저희가 꿈의 기업 판정단 여러분께서는 우리 수미 학생의 작품 아이디어를 어떻게 평가하실지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팻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자, 제가 대표가 나왔습니다. 자, 두 분께서 엑스팻말을 들어주셨는데요. 저희가 꿈의 기업 판정단 여러분의 의견은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심사위원분들께서도 굉장히 궁금한 점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럼 무대로 모셔서 한번 여러 가지 질문도 들어보고요. 예, 평가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학생다운 어떤 그 아이디어나 네. 디자인 부분은 상당히 훌륭해서요. 그렇죠. 사실은 뭐 지금 기존에 있는 어떤 디자이너들 못지않게 굉장히 완성도 있는 디자인이라고는 네. 생각이 되는데 이걸 또 대중화